안녕하세요. 식물을 소개하는 남자모.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행잉 플랜츠들 물 줄 때 되게 좀 어렵잖아요. 물 주면 물이 주르륵 맨날 흘러내리고, 그렇다고 매번 얘네를 들고 화장실에 가서 물 줬다가 말렸다가 다시 걸고 하기가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를 어떻게 물을 잘 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은 애들은 그냥 화장실 가서 잠깐 샤워기로 뿌리거나 해가지고 다시 가지고 오고 하는 수고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저는 큰 애들도 많이 키우니까 이런 애들은 매번 화장실에 들고 가서 이렇게 물을 줬다가 말렸다가 다시 가져오기 힘들잖아요. 무게도 엄청나고. 그래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만약에 물을 이렇게 주면은 물이 주르륵 밑으로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을 줄 때 밑에다 식물을 둬서 이게 물이 주르륵 흘러내려도 그 밑에 식물한테 물이 가게끔, 뭐 이런 꼼수도 부리긴 했는데, 제가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랑 같이 저기, 어이구, 여기 누가? 아무튼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시켜 먹잖아요. 시켜 먹으면은 그 용기가 많이 남고, 그거를 갖다 버리면은 또 환경오염도 되고 해서, 저는 이 용기를 어떻게 잘 재활용할까를 맨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수기를 쓰는데, 정수기도 물을 맨날 이렇게 순환시키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을 맨날 빼요. 얘가 원래 이케아 화분인데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호스를 빼놓으면은 매일 이만큼 양의 물이 버려져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아깝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이런 용기들을 요 버려지는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얼려놔요. 이렇게 이제 얼음 팩? 하여튼 얼음이 되잖아요. 그럼 얘네를 가져다가 그냥 위에 이렇게 올려놔주면 돼요. 그러면 끝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녹으면서 얘네를 적셔주겠죠? 그렇게 되면 물이 막 엄청 주르륵 흘러내리지도 않고, 그 얘도 천천히 적셔지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오래 얘 습기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밑에, 저희 밑에 구멍만두라고 만두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두를 넣었던 팩인데, 이렇게 해서 작게, 이렇게 작게 얼음팩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또 갖다가 이런 애들 위에 이렇게 하나씩 올려놔 주시면은, 그럼 얘네도 천천히 이제 적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주면은, 그러면 되게 쉽게 부산스러운 거 없이 물을 줄 수가 있어서, 행잉 플랜트들은 이런 식으로 물을 주면은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냉동고라 부르나? 냉동고도 꽉 차 있는 게, 그러니까 얼음 팩들을 넣어가지고 꽉 좀 채우는 게 좀 더 절전 효과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면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얼음 팩 안에다가 이렇게 영양소를 섞어가지고 같이 얼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유명하죠. 칼맥 플러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에 적정량 섞어가지고 이렇게 얼리면은 저게 또 녹아내리면서 이제 물뿐만이 아니라 습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양소도 공급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것도 적정량을 주려면은 처음에는 주사기로 이렇게 맨날 용량 맞춰서 하다가, 매번 이거 열고 주사기로 이렇게 용량 맞춰서 이렇게 넣고 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화장품 용기 스포이드로 된 거를 사가지고 이걸로 그냥 한 방울씩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행잉 플랜트들 물 주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고요. 너무 오랜만이죠? 좀 더 자주 한번 올려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